예,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야3당 선관위 방문을 통해서 지금 선관위가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 부정선거에 그 취약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선관위는 이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의 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 등을 포함한 그 논리는 정말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이 계엄령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선관위 이 방문을 통해서 이번 계엄령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함과 동시에 지금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논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후적으로 이 계엄령의 유연성과 또 불합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 위원들은 통합관제실을 둘러보고 계엄군이 통합관제실에서 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해킹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전산망은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USB 등을 꽂아야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계엄군이 USB 등을 꽂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선관위 서버의 모델사 등을 계엄군이 사진을 찍어서 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킹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선관위 측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다만 서버의 주요 재원들이 공개됨으로 인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금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관련 응급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오늘 대통령이 응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약 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 라는 겁니다. 즉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와 키사 3사가 보안 컨설팅 하에 진행되었던 보안 작업들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부정 의혹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실에 선관위가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정원이 3자 컨설팅 결과를 알고 있고 공유했기 때문에 국정원 측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킹 여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버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폐쇄망 단말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여러 집단들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기존에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선거자유방해죄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투개표 결과에 대한 해킹 여부를 질의했을 때 선관위는 해킹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실물 투표지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동안. 따라서 투표 결과와 투개표 결과를 해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전산망도 별도의 전산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조직도
정부를 계엄군이 소위 말해 탈취, 훔친 것 같습니다. 3층에 있는 특정 과에 근무하고 있는 1인이 있어서 계엄군이 그 선관위 직원을 퇴근시키고 나오는 과정에서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하고 선관위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맞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있었던 선관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선관위 예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보복한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년과 달리 선관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년과 달랐다. 요구한 11%가 삭감이 되었고 협의하는 과정조차가 생략되었다. 선거 없는 시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킹 계엄군이 선관위를 들어왔을 때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 그 시간대 선관위 직원들 로그 기록 또는 접속 기록을 확인했는데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백프를 마치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고 당시 계엄군의 질문을 받았던 분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어서 그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